화성시 국민체육센터에 무료 있습니다. 화성명문학교, 병정고등학교를 비롯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와, 민주혁명 생각을 할까요? 투어 착한 여행 하루 안내자 저는 금민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부러 화성시를 저희가 뭐 관광으로 돌아다닌 적이 없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매향리 처음 들어봤거든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작품으로 봉을 1754호입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 지금 수장되어 있는 거고요. 체험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부모님에 대한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또 그때 그 시절을 왜 정조대왕이 이런 걸 여기다 하사하셨는지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사랑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조선왕 조실 만화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못한 이런 인쇄술이 나오는데 직접 해보니까 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게 많이 묻어도 안 되고 적게 묻어도 안 되고 예전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화성시 SNS 시민 블로그 한다. 화성에서 온 TV 화이팅! 화이팅! 구비섬이 평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폭격이 일어나니까 얼마만큼 일어났어요? 라고 여쭤보는데 하루에 11시간. 자, 11시간 거의 300에서 600회 정도의 포탄이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를 처음 와보니까 폭탄들이 너무 많이 터지고 이렇게 이런 폭탄이랑 저런 조각상물 보니까 진짜 이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가 많으셨을지 그런 것을 느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아버지 길이 다음 주에요. 그 첫 제사인데 엄마가 지금 혼자 계세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엄마께 더 많은 효도를 할 거예요. 저는요, 올해 사업을 이제 내년에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욕심 같지만 대박 기원도 하고 또 그거를 이루려면은 건강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건강 제일과 대박 기원 했습니다. 시티투어 오늘 했는데요. 제가 가는 곳마다 페이스북에 다 올렸거든요. 근데 안내하시는 분 너무 안내 멘트 좋았고요. 또 새로운 사실을 알고 가요. 그래서 오늘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고 블로거 기자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외향리가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 가까이 있는데 그런 역사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오늘 계기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가족이랑 외향리 다시 한번 와보려고요. 네, 오늘 시티투어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화성에는 팔경이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그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구경을 해보시고요. 오늘 이런 풍경도 같이 즐겨오신다면 기분이 더 좋고 즐겁게 화성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화성원TV 화이팅! 화성에서 원TV 화이팅! 화성 체력 인증센터 화성시 국민체육센터에 무료 있습니다. 화성 명문학교 병정고등학교를 비롯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와 민주영